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웠을 때는 이렇고 이런데 직접 적응해 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쪽에서는 학과 술로 얘기합니다. 배울 때 학문적으로는 배운 거지만 실제 적용되는 거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난 계절 자체를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면 축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날이 예를 들면 축월이다 그러면 분명히 오행상 학으로는 뭐냐면 이 축은 토를 이야기합니다. 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절이 예를 들면 축월이다 그러면 음력 12월이겠죠. 한겨울철이다 이 말이에요. 한겨울철에 땅을 파보면 수, 얼어있는 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얘는 축 자체는 우리가 토로 보지만, 오행상 토로 보지만 금의 고를 가지고 있고 금고자, 그러니까 금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수로도 봅니다. 태어난 달이 유일하게 태어난 달에 있을 때 소축자를 수의 기운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좀 정석입니다. 이게 이제 학과 술의 차이다. 학으로서는 분명히 오행상 토지만 실제로는 수의 기운을 놓고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데 수의 기운 자체가 이 한 겨울철에는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편을 올리겠습니다. 계수편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계수. 일간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이 부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또 계수를 갖고 강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적용이 잘, 어떤 게더 적용이 잘될수 있는 것인가. 또, 사주는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접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론만 가지고는 할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론 가지고 배운 걸 갖고 하게 되면 접목시키게 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닌데요를 갖고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알려줬을 때는 상대는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수를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계수예요. 계수. 자, 그러면 뭐냐? 오행상으로 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 얘는 계수는 갑을병정복이 경신 임계 맨 마지막이지. 음간입니다. 음간. 양간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겠지. 음간. 자, 음간이라는 것은 약간 스케일 자체가 좀 작다 이렇게 보겠죠.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합하는 데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으로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포용과 아니면 함께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크게 모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주 구성에서 영 억지로 냈을 때는 그런 행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계수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자, 그 음간이다. 오행상 수다 이렇게 보겠죠.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학에서 배울 때는 인성 자체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면, 금이 들어오면, 경금과 신금이를 이야기했죠. 경금과 신금. 자, 이것이 들어올 때이 사주에서는 공부를 잘하냐? 왜? 인성이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그건 엉터리가 됩니다. 다른 오행에서는 인성이 들어와야 공부를 잘합니다. 예를 들면 병 자체가 있을 때 아니면 간목 자체가 예를 들면 간목을 갖고 있을 때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인생의 수생목을 잘 공급을 받으면 꽃이 활짝 피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병화만 있으면은요. 이 병화가. 자, 그런데 얘는 인성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개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는 뭐냐면 계수를 갖고 있으면 오행상으로 갑과 병화가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오행상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목과 화의 기운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있다. 그러면 뭐냐? 인상이 많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경과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신 자체가 있는 것이 잘하느냐? 아니면 오행상 병화와 간목이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천재성 있고 머리에 어떤 그 공부의 능력, 공부 머리냐? 한번 판단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은 공부를 잘합니다. 거기다가 금상첨화 인수 하나만 있으면은 대박이겠죠. 인수를 갖고 신강하면서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은 천재겠죠. 천재.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하나도 없는데 개수를 갖고 태는데 금이 하나도 없어요. 임수가 좀 있고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뭐냐? 시험 보는 것마다 머리 회전이나 이런 게 참 천재성입니다. 천재성이 있어요. 자, 이 개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개수는 우리가 오행상 수라고 했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비를 이야기합니다. 비. 비가 내리면 만물은 자라게 됩니다. 만물은 자라게 되겠죠. 이 만물은 물의 공급을 받은 이걸 쭉쭉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팔자에 오행상 목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목에 유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내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목이 없으면은 이 비 개수가 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내렸는데 비가 내는데 이 계절을 봤을 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게 다르겠죠. 만약에 봄에 될 때 임묘진에 태어났다 하면 임묘진이면 봄비에 해당이 되겠죠. 봄비에 해당이 되면 병화만 떠 있으면은 병화가 떠 있으면은 아주 끝발나게 잘 나가겠죠. 총기 있고 순발력 있고 주변성 좋고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만약에 여름철에 태어났다, 사오미에 태어났다면 한 여름철의 물이니까 주변에게 많이 희생을 하고 또 주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을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 뭐냐, 만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수생목을 해줘도 가을철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태어났다면은 만약에 겨울철에 비를 갖고 태어났다면은 이 비에는 반드시 이 비에는 태양이 있어주는 것이 상책이다. 어느 계절에 아니 어느 시기에 어느 쪽에 떠 있어야 하냐? 천간에 떠 있어야 돼요.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야 얘가 비가 내리고 태양이 있으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양도 연지에 있느냐 아니면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부분에 있으면 태양이 떠고 비가 내린 것이고 뒤에 있으면 비가 내리고 태양이 떴으니까 이 앞부분 시에 있는 병화가 있을 때가 금상첨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계절을 빨리 보니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인성이 들어와서 진짜 공부자냐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단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주가 신강하면 그런 경우는 공부 머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취직, 그 관직이나 소속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와 목이 있을 때는 천재성이다 이렇게 발을 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목적물 나무가 있죠. 태양빛이 있죠. 그러니까 비를 맞은 나무는 태양빛을 받으니까 쑥쑥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뇌회전이 좋냐, 머리회전이 좋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개수. 태어난 달을 보니까 태어난 달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개해나 기해 신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1년생입니다. 병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진. 자, 이 사주.
71년생 기해, 개해, 병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응하고 태어났어요. 학으로 배울 때는, 학 자체 배울 때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니까 얘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고민이 되죠. 혹시나 여기서 유금을 갖고 두르니까 이 금이 있다 이렇게 이 고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주 원숙에 보니까 금이 없어요. 신해, 기해, 개해, 병진 사주가 신강하긴 신강해요. 신강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주에서 금 자체는 없고 비견 자체가 많습니다. 비겁이란 자체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개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여러분, 이 사주가 공부를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할 거로 보고, 혹시 이런 태생들은 공부 안 하고 어느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요?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좋다. 특히 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좋다. 인수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냥 개수가 인수를 만나게 되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죠. 이걸 수보라 그럽니다. 수보. 돌꽃자죠, 이게. 수보. 물을 도와준다. 양광이라 그럽니다. 수보 양광. 수보 양광. 물을 도와주고 빛이 양화가. 이 양이라는 것은 병화를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이죠. 태양빛이 비춘다는 것이죠. 수보 양광. 만약에 개수가 임수를 만나고 병화를 만나게 되고 간목이 들을 때는 뭐냐? 수보 양광이라 해서 부귀를 겸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직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자. 인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수계 무가빈이 있죠. 무가빈. 무가빈. 자, 이 개수 자체는 가장 십이지지에서 좋아하는 것이 이 해수 하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해수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이 안에 물 인수를 만나게 되면 갖다 아무리 갖다 퍼부고 수생목을 해줘도 계속 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갖다 퍼부어대도 얘는 괜찮다는 것. 수의 보호를 받으니까 도울 보자죠. 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개수가 양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햇빛만 들어오면 양광만 비추면 오행상 목이 퍽퍽퍽퍽 자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간목 자체가 쭉 있죠. 간목 자체가 하나만 있어줘도 좋죠. 임수가 쫙쫙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힘, 통긋 뿌리 힘을 갖고 있죠. 병화가 여기에 천일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르면서 인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주가 공부를 좀 했어요. 해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 사주가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71년생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부상 판사를 하고 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부장판사를 끝으로 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사주가. 저에게 상담 왔는데 인성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본과 동시에 이걸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이걸요. 근데 제가 이분이 과연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다하게 자기가 이런 현재 이제 변호사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정확한 설명을 해줬다.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금수 자체, 금성을,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놓으면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인성이 없으니 공부 안 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주가 이렇게 신강하게 된다면 뭐냐? 신강하면 반드시 얘가 관을 취하려고 합니다. 관 자체를 취해요. 관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강하니까 반드시 관을 취할 것이다. 수모 양광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 큰 역할, 어떤 좋은 어떤 운의 흐름을 이 사주는 취했을 것이다. 제가 설명했죠. 남들이 우러러볼 만큼 좋은 기운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법대를 나왔고, 부장판사를 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계신 거. 그러니까 여튼 이 사주 흐름 자체가 참으로 좋은 기운을 우리가 신뢰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인성이 없는데도 수재 중에 수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조금 전에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학과 술의 차이라는 거죠. 학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성이 없으니까 얘는 공부 안 했네요. 이 사주 공부 안 했네요 했는데 술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얘는 병화 자체가 병화와 인수가 진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신. 진짜 신이에요. 진. 용신론 용신론 하지만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는 진신론이에요. 진신론. 진신론을 그대로 들이대면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주가. 여기에다 당연히 얘가 들어오니까 간목 자체가 들어오니까 비가 내렸죠. 물량이 많아졌죠. 간목 병화 태양이 있으니까 간목은 그냥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자동빵이에요. 왜? 얘는 없어도 간목은 없어도 병화가 있고 수분 공급이 있으면 어디 있든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햇빛 들어갔는데 나무가 안 자랄 수 있냐? 수분이 있는데 당연히 없던 것도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해 속에 있는 간목이니까 짱짱하죠. 해가 뭡니까? 목림절이 있는 거잖아요. 목림절. 4월 5일은 식목일, 11월 첫째 주는 목림절이에요. 나무 갈아이렇게 새롭게 옮겨 심기 좋은 시기죠. 쪽쪽 잘 자라 수분 공급이 있으니까 이 해 속에 있는 간목을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이 사주가 심각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이 병화가 태어난 시에 있으니까 자기 역량발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예를 들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자.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반기 신축년은 어떻냐? 사주를 당연히 전체를 놓고 봐야겠죠. 이 한 글자만 놓고 보기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 신축년을 놓고 보자. 하반기 얘가 개수를 갖고 신축년은 어떻냐? 만약에 예를 들면 신유술에 있습니다. 신유술 해자축. 자 신유 해 술을 빼놓고 신유해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먼저 첫 번째 신강사주다. 신강사주이면서 신유가 돌았다. 신유 달에는 양력으로 예를 들면 8월달 9월달이겠죠. 8월 9월달 양력으로 혹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시험을 혹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딘가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달에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술다를 하지 말고 술도 약간 있지만 약해요.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자축, 해자축장도 해자도 충분히 한번 응시해봐라. 어떤 부분, 취직에 대한 부분을 도전을 해봐라. 취직이 될 수 있다 이걸 해요. 이 누구는 개수는 누구를 막론하고 개수가 신강사주이면서 올해 신유 해자월에는 취직운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취직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장사. 장사를 하게 된다면 어떠냐? 좀 답답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지. 이런 달에 답답해요. 왜? 원래 개수는 올해 신축년에 골이 아픈 애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런 달에는 그러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이런 식의 도전해보면 좋은 기운이 있고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벌어들이려고 할 때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금은 목을 극해요. 극자체입니다. 목을 극하니까 이때는 얘가 차라리 관을 취하는 것으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해자월에 같은 경우는 뭐냐? 해자 같은 경우는 재에 관련된 것이 재벌에 대한 화해 기운 자체인데 근데 어쨌든 자영업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약하다. 그러나 얘보다는 더 훨씬 더 조금 힘은 좀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중에서도 해자가 이 개수는 해자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해자월에 갔을 때 훨씬 더 좀 부드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개수를 갖고 태어나서 가장 먼저 태어난 달을 보자. 태어난 달 임묘진이냐 봄이냐 춘 여름이냐 사오미 가을이냐 겨울이냐 빨리 예를 들면 봐라는 것이죠. 태어난 달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빨리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가을과 겨울이라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가을, 겨울 생겼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취직으로 가는 걸 좋다.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취업 쪽 기운이 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겠죠. 확률 자체는 이게 높아요. 훨씬 더 취업 쪽으로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은 회사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나 소속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취직이 돼 있거나 아니면 관직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 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영업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어쨌든 여기는 뭐냐면 이 얘가 병화 자체와 인수하고 간목의 유무를 잘 살펴보면 사주의 격복 필요 없이도 이 사람이 현재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설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현재 내년 내후년 언제든지 괜찮은가 짚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개수구나 비였구나 봄비였구나 여름비였구나 가을비였구나 겨울에 아무리 비 내려봐라 겨울철 밖에 나서 아무리 비 내려봐라 내려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해자축월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을 했다는 거죠. 총대를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총대를 메고 희생을 했어도 덕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희생은 많이 했다. 겨울철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나무들은 감삼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무는 오히려 불평불만 왜 이 겨울철에 비 주냐 주지 말아라 나는 줬는데도 받은 쪽에서는 감사함을 느끼. 근데 봄비가 하면 뭐냐? 내등과 동시에 쭉쭉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상했으면 괜찮겠다. 다시 이야기입니다. 개수를 갖고 되는 사람은 인성을 갖고 너무 들이대지 말아라. 이 부분을 갖고 합격 유무를 봐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잠깐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축 병진, 병진, 그 다음에 개요 신용, 자, 이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개축, 병진, 개요, 신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사주가 경신대운이 들어와서, 경신대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경신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사주가 되면 신강사주입니다. 재성되고 관성도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경신대운에 들어왔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해요. 문서 잡은 것이 아니라, 문서로 인해서 큰 권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경신대운이 들어오니까 왜 그럽니까? 여기 지금 이 사주는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일단 병화가 있냐를 봤습니다. 병화. 병화는 있네요. 근데 어느 쪽에 있느냐,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미 앞에서 나, 예를 들어 뒤쪽에서 비가 내려, 아니, 햇빛이 있고 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좀 힘이 약했죠. 이 앞부분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비 내리고 햇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병화는 있어요. 병화는 있는데 여기에서 임수가 있느냐 찾아봤어요. 임수가 없어요. 근데 갑목이 있느냐, 갑목도 없어요. 근데 얘가 경신이 들으니까 오히려 갑목 자체 있는 것도 없는 것마저 얘가 경신이 와서 잡아먹어요. 이렇게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대운의 경신대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